자, 오늘 며칠 차냐? 6일 차냐? 6일 차? 초월함수극하. 자, 1번. 자, x분의 sin x 얼마야? 1, 1. sin x 1이죠. 그 다음에 x분의 tangent x 얼마? 1. 이거 1이지.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빼기 cosin x 얼마? 1. 그 다음에 x제곱분의 시컨트 x 빼기 1 얼마? 맞지? 이거 2분의 1이죠. 맞냐? 그 다음에 여기에 sin ax, ax 뭐? a 하면 되지. 여기 a, 여기 a, 2분의 1, a 제곱. 알겠어요? 맞죠? 자, 두 번째. sin 그래프 알지? 자,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네. 어떻게 풀어? sin x가 2분의 1보다 크지. 어떻게 풀어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네. 알겠지? 자, 사인 2x 라고 그러자. 이거 2x 추가 노라 했어 안 했어? 네. 노라 했지? 그리고 2분의 1보다 크대. 그럼 여기 2분의 1 인정? 네. 그죠? 그럼 여기 얼마? 6분의 파이. 여기 얼마? 6분의 5파이. 알겠지?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만 잡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정해? 그죠? 그래서 누가? 예. 2x가 6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 이해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죠? 자, 다음에 3번. 자, 이번에 초월함수 이제 극한하고 초월함수 극한하고 도형편. 도형편 알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비를 알아야지. 맞아요? 네,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1. 짜란짜란짜란. 자, 여기가 세타. 여기가 예. 짜란짜란짜란. 여기가 세타. 여기가 1이야. 자, 이랬을 때 여기는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예준이 왔냐? 네. 어딨어?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탄젠트 세타. 여기는 시컨트. 이제 잘 되냐 이거? 네. 이거는 코시컨트 세타. 이거는 탄젠트 세타. 모르는 사람은 얘를 코사인으로 나와. 여기를 1이고 코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 인정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사인으로 나누면 사인 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 인정하지? 네. 이해돼? 네. 저거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의 점을 삼각함수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자, 이렇게 여기가 x야. 짜란짜란짜란. 여기가 y야. 오셨으니까. 이게 뒤에 앉아도 돼? 하나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시초선이야? 어디가? 여기요. 여기가 시초선이지? 네. 맞아요? 네. 그래놓고 요렇게 돼서 요게 세타면 이 점에 잡혀 뭐라 쓰자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 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알파야. 요거 뭐라 쓰라고?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사인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 알겠지? 항상 이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을 잡고 삼각함수를 쓰는 거야. 지금 얘가 시초선, 약간 측정하는 선. 그럼 이 동경은 세타가 이 동경을 표현하지. 근데 위로 측정하는 게 플러스 앵글, 맞아? 아래로 측정하는 게 백 앵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동경은 알파가 아니라 백이 알파야. 밑으로 가게 되면 알겠지? 그래서 그 동경을 표현해준 앵글 잡고 코사인 사인 하게 되면 바로 x좌표, 사인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야.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됐지? 자, 이걸 기본으로 자 이제 해보자. 극한과 도형 할 때 제일 먼저 뭐 세워야 돼? 식 세우기지. 식을 내가 세워야 되잖아. 항상 보면은 뭐 길이를 s1타로 놓든가 넓이를 f1타로 놓고 이렇게 풀잖아. 맞지? 그래서 식 세우기야. 그죠? 식 세우기 할 때는 1번 뭐 하는 거야? 세타를 뒤져. 뭐 하라고? 세타를 뒤져. 알겠지? 세타를 뒤지고 보조선을 거야 돼. 뭘 거라고? 보조선. 필요한 보조선들이 있어. 알겠지? 세타를 뒤지고 보조선을 긋고. 알겠어? 이 보조선에 의해서 거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면 니네가 뭐 해야 돼? 여기서 삼각비 쓰는 거지. 뭘 쓰자고?
한다고 못 쓰자니 이 새끼 한다는 얘기야 이 새끼.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피타고라스 쓸 줄도 알아야 돼? 네. 피타고라스 알겠지? 피타고라스 삼각비로만 다 길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피타고라스도 쓸 줄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알겠지?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삼각형 넓이 알아야지? 넓이 뭐야? 2분의 레비사인 세타, 2분의 립경 곱하기 높이. 맞아요? 그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 얼마? L은 R세타지?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이 정도 아시면 돼. 알겠냐? 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웠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식을 세웠으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한을 계산할 줄 알면 되지? 맞죠? 극한 계산할 때 1번 뭐 하는 거야? 1번 저거 하는 거 저거 저거 뭔데? 공식 원식? 원식 극한 계산할 때 공식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 로피탈 원피탈? 로피탈 리미트 x가 4분의 파 이런 거 봤어 못 봤어? 4분의 파이 빼기 x 이런 거 봤지? 네. 맞지? 이러고 하는 거 이거 치환하지 말고 로피탈 쓰자고. 치환하면 귀찮아? 알겠지? 로피탈 써버려 로피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리미트 잘 봐. 리미트 뭐 세타가 이제 0으로 가잖아. 이거 0분의 0의 꼴로 수렴하는 새끼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 1-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거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끌고 다녀 안 끌고 다녀? 안 끌고 다닌다고. 그냥 1이지 이거? 1이잖아. 이렇게 미리 계산 쳐버리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보조선만 해주면 되겠지? 다시? 자 이 보조선은 보조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다 무조건 뭘 내려? 수선의 발 내려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저기 지름이면 이렇게 이으면 너 수직이다. 알겠지? 자 이게 뭐야? 현이지 현. 맞죠?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이어라. 알겠지? 선에 발 내리고 이으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뭐해? 중심에서 있고 있고 이으라고. 알겠지? 자 저런 보조선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접도형은 뭐라고? 내접도형은 길이를 놓고 푼다. 뭐하라고? 내접도형은 길이를 놓고 푼다. 알겠어요? 내접하는 도형은 길이를 놓고 푼다.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도 하나 외우라 그랬어 내가. 자 이게 직각이지? 여기 요렇게 있어. 너가 A고 너가 B고 C일 때 간지름 알아 어떻게? 2분의 1에 A 더하기 B에서 C 빼라 그랬지 이렇게. 원래까지 알지? 요만큼이 R이지? 인정해 안 해? 여기 R이고 너는 B 빼기 R이야? 네. 넌 A 빼기 R. 그럼 그 두 개 더한 게 C지? A 빼기 R하고 B 빼기 R하고 더한 게 C야. 알겠냐? 네. 요런 내용 가지고 이제 풀어보자고. 아 오늘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좋아하지? 민범이는 왜 안 와? 우리는 안 치네요 요즘에. 자 1번 fx는 코사인 제곱에 x-4분의 4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에 x-4분의 파이 더하기 k 삼각방정식이다 그지? 삼각함수네. 최대가 얼마? 최대 3 최소 m이지 맞아? 네. 자 봐봐 얘하고 얘하고 보니 얼마? 빼면 2분의 파이네? 맞아 맞아 빼면 2분의 파이지 이해돼? 여기다 2분의 파이 더해주면 이 새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맞아 이 새끼를 a라 놓자. 맞죠? 이 새끼 뭐가 돼? a 더하기 2분의 파이 각이 다르기 때문에 갖고 온 거야 선생님 이거.
알겠죠? 그러면 쟤는 코사인 제곱 a니까 1-사인 제곱 a라 쓸 수 있어? 네. 맞아요? 쟤는 코사인 a 더하기 2분의 8이니까 더하기 사인 a라고 쓸 수 있었어? 네. 더하기 k 이렇게 돼? 맞지? 그럼 사인 a를 모르나? t로 놓으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2차 함수네? 맞아? 그럼 2분의 1 인정? 네.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어? 네. 그럼 너 넣은 게 최대 3이야? 맞지? 네. 그럼 너가 최소 20m 이렇게 되겠네? 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겠지? 네. 저 다음 이제 2번 반경식 하나 넣어놨어. 다음 이제 보자. 짜란짜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래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각이 2세타래. 무슨 세타? 2세타. 여기는 세타. 맞냐? 예. 좀 돌리자. 자 요각이 2세타래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 같대. 요렇게 다 같대요 문제에서. 알겠느냐? 네. 됐죠? 그래놓고 요렇게 이어놓고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 요게 S세타래. 여기까지 됐어요? 네.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세타가 0으로 가. 뭐냐? 세타 곱하기 S세타 구하래. 해보자. 일단 요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수선 네발 내려. 요거 2지 얘들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요거 2분의 세타 인정해? 네. 요 새끼 얼마가 돼? 2 코시컨트 2분의 세타 인정? 네. 맞아? 사인이 예분의 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2 코시컨트 2분의 세타네? 아까지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네. 네. 인정해. 잘 봐. 그런데 이거 세타 0으로 보내봐. 무한대네? 무한대네? 수렴 안 하지? 들고 다녀? 알겠지? 저게 만약에 내가 수렴했으면 그냥 1 높고 2 높고 풀 거야 그냥. 알겠지? 제가 수렴 안 했으니까 그냥 들고 다녀. 알겠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다 같다며? 그럼 요 길이 잡히네? 맞아 안 맞아? 요 길이가 얼마야? 2 2배에 2 뭐야? 코시컨트 세타. 맞아 안 맞아?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빼기 4 이러면 되는 거야? 돼요 안 돼? 맞지? 저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 새끼 면적 구하래매.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면적 구하네. 그러면 얘를 잡았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가능한지 한번 볼까? 그럼 높이 가능하네. 이 새끼도 뭐야? 2배의 코시컨트 2분의 세타 아니야? 그럼 이 새끼는 2배의 코시컨트 2분의 세타의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집어넣고 풀면 되겠다 그지? 자 세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지? 네. 맞아요? 그러면 C 코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2분의 세타 빼기 4야? 2 빼기 2 그러려고 됐지? 네 곱하기 저 새끼야? 네 2 맞아? 2 야 근데 이 새끼는 무한히 보내면 뭐가 돼? 그 새끼는 무한히 보내면 바로 수렴하는 새끼네? 맞아? 2에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사인 2분의 세타 보내잖아. 맞아 안 맞아? 사인 2분의 세타지?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세타는 세타 0으로 보내면 2분의 1분의 2 아니야? 이거 수렴하잖아. 맞아 얼마로 수렴해? 8.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갖고 다니지 말자고. 표현해놓고 수렴하면 곱하기 처리할 거 아니야. 어차피 수렴하는 값으로 바꿔버려 그냥. 이해돼 안 돼? 예.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맞아요? 네. 구랑구래 그래요. 그지? 그 다음 1마이너스 얼마? 1마이너스 2사인 2분의 세타 인정? 예. 돼요? 네.
곱하기 8이고 여기 세타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자 이제 세타 0으로 보내. 세타 0으로 보내니까 요 새끼 얼마야? 2분의 1분의 1이지? 예. 그럼 또 2야? 네. 여기 2, 8. 그럼 이 새끼는 수렴하는 새끼 아니야? 네. 뭘로? 1로. 이해되는데 내가 답이 얼마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니네가 보고 배워야 할 거. 수렴하는 새끼 잘못 다니지 않는다. 알겠지? 쓰고 나서 그 새끼가 수렴해. 알겠어? 수렴해 만약에. 그러면 너 갖고 당겨도 상관없어. 갖고 당기지 말고 수렴하는 값으로 갖다도 상관없다고. 알겠냐? 네. 뭐 감각을 좀 길러봐. 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면적을, 삼각형 면적을 너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지? 네.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에비 사인 세타 내가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 전략인 거야, 문제를 풀 때. 그지? 내가 이거 밑변 높이 가능해? 이렇게 밑변 높이로 볼까? 그지? 또는, 아, 이거? 그럼 이변 찾을까? 그럼 이거 세타 알아야 돼? 어, 세타 안 해? 맞지? 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아, 얘가 먼저 떠올랐으면, 알겠지? 아, 이거 변 하나 있네? 그럼 이변? 어, 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중점 잡고 또 이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이건 세타잖아. 인정해 안 해? 그래서 2의 CSC 2분의 세타에 무슨 세타? 무슨 세타? 사인 세타야? 인정해 안 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역시 이 새끼 수렴하는 새끼 아니야? 4로?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 뭐가 돼? 8 될 거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사인 이 새끼 하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둘 다 풀어? 알겠지? 세타 5승분의 S 세타. 이거 봐봐. 여기가 세타 5승이지? 네. 분자에 0으로 가는 거 몇 개 있어야 돼? 다섯 개. 알겠어? 만약에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껴있으면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껴있으면 네 개. 동정이 안 해.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세타 제곱과 짝일 테니까. 자, 해보자. 일단 마룸모네, 마룸모. 그리고 2분의 세타, 요거 2분의 세타 인정? 세타 뒤죠. 여기도 2분의 세타 인정? 그럼 요거 세타 인정? 네. 인정해? 그럼 요 새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인정? 맞아? 요거는 2분의 세타 인정해? 안 해? 맞아? 그럼 요각 잡히고 요각도 맞아 잡히네? 네. 세타에 관한 식으로 세타 좀 뒤져봤어 선생님이? 네. 이해돼? 뭐 요각도 잡히지 요각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해? 네. 아, 세타 좀 뒤져봤어. 맞지? 그럼 여기가 2분의 세타야? 네. 됐냐, 안 돼? 네. 이해되지? 이렇게 세타 뒤지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네. 이해되지? 그랬더니 다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보조선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있네. 여기가 1이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맞아? 네. 맞냐, 안 맞냐? 인정? 어? 진아,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보여? 네.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럼 요 새끼는 사인 세타에 사인 2분의 세타 보여? 네. 인정하네? 그러면 다시 요 새끼 보여? 네. 요 각이 2분의 세타라며? 네. 그럼 요 길이 보여 안 보여? 네. 요 길이 뭐야?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에 탄젠트 2분의 세타. 인정해 안 해? 네.
그럼 저 면적은 이렇게 되네. 세타 우승분해. 자, 사인 제곱 세타 인정. 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인정. 네. 탄젠트 2분의 세타 인정. 네. 2분의 곱하면 되죠. 삼각형이니까. 네. 돼요? 네. 요 새끼. 세타 제곱하고 1이네. 네. 여기 세타 제곱하고 2분의 1의 제곱 인정. 네. 여기 세타 하나랑 이 새끼는 또 2분의 1이야. 네. 뒤에 2분의 1 이렇게 있어서 얼마? 1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얼마지? 네. 자, 4번.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여기가 X. 자, 여기가 Y. 자, 이렇게 있고. 중심이 원점이고, 그죠? 점 P. P가 2n, 0이래. 2n, 0. 이게 P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Q가 있는데, 이 호의 길이가 얼마래? 요 호의 길이. 여기 파일. 요 호의 길이가 파일에. 알겠죠? 요 Q에서 여기다 수선 해발 내리고 H라 그랬고, 자, 요렇게 이어놨어. 여기가 O고.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OQ 곱하기 HP 구하래. OQ, HP. 뭘로 하라는 얘기야? 삼각함수로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었네? 그러면 요가 갈아야지? 맞아? 이 새끼랑, 그죠? 요렇게 있는데, 요 길이랑 요거 곱한 게 파이야? 그럼 요 중심각은 2n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n의 뭔지 알지? 2n의 코사인 2n분의 파이 인정? 맞아? 2n의 사인의 2n승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인정하지? 물론 그냥 여기서 무슨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잡고 그냥 해도 되지. 피타고라스로 삼각비로 이거 2n승 곱하기 코사인 맞아? 2n승 곱하기 사인 이렇게 해도 되긴 해. 알겠냐? 응, 그럼 OQ는 2n 아니야? 네. 맞죠? 2n 승에 HP는 뭐가 돼? 요 길이잖아. 그럼 쟤는 2n 승에서 못 빼면 돼. 이 새끼 빼면 되지? 네. 그럼 1마이너스 코사인 2n 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인정? 네. 됐지? 네. 이거야. 됐어요? 자, n이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 새끼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럼 저 새끼랑 같은 놈. 2의 n승분의 파이에 뭐가 있어야 돼? 제곱. 제곱이 있어야지. 그러면 2의 n승분의 파이에 제곱. 됐어? 그래서 이 새끼가 얼마가 돼? 2분의 1. 인정해 안 해? 이거 죽는 거 보여? 그럼 2분의 1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 여기 봐봐. 1마이너스 코사인 x에 x제곱. 이게 아까 2분의 1이었지 얘들아. x0으로 갈 때, 자, 이게 0으로 가면서, 그지? 0으로 가면서, 이 새끼 제곱이 붙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새끼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새끼 제곱을 붙여준 거지, 내가. 그리고 보상해 준 거고. 알겠냐? 예. 자, 5번. 자, 이렇게 있고, 짜란짜란, 이게 세타. 이렇게 있고, 이게 세타. 자, 이렇게 있네. 여기가 Q지? 여기가 O고, 여기가 P고, 여기가 H야. 맞아요? 이 면적이 S세타야. 이 면적. 이 면적. 알겠죠? 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세타분의 S세타 구하래. 세타분의 S세타. 최근 문제만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네. 알겠지? 옛날 건 갖고 있고. 빨리 들어와. 늦으셨군요, 고객님. 날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한 개 먹을까? 네. 진짜 먹을까? 네. 약속 지켜야 돼. 동거다. 동거다. 난 내가 받는다는 얘기 안 했잖아. 여기 앉아, 여기 앉을라. 어디, 어디 앉을라. 미쳐줘. 그러면은 내가 사줄게 한 개 먹을까? 네.
한 개만 먹자. 고급지게 베이스캔 라벤스로 2,500원짜리 요만 하나 사가지고 26개가 밥만 먹자. 그러니까 뭐 패밀리 사이즈까지 먹어. 뭐 몇 명이나 있다고. 그치? 요만한 거 하나 사서 숟가락 한 26개 갖고 와서 자, 이거 봐봐. 너 잤지? 네. 잘했어. 자, 자기 S세트 이 면적 구하란다? 됐죠? 해봐. 너 반지름 얼마래? 반지름 1이래. 그러면 뭐 이거 보조선 긁을 거 안 보이지? 네. 보조선 긁을 거 보여? 네.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자. 아니 혹시 보자. 수선. 수선. 그지? 뭐 필요하면. 나 봐봐. 야, 근데 여기 수직이라 어디 뭐 줬어? 딴 거? 아무것도 없지. 수직. 아 이게 여기가 수직이지? 네. 지금 요거 2분의 8이 세타부터 지져보자. 이해돼? 네. 2분의 8 빼기 세타지 여기. 네. 여기도 2분의 8이 빼기 세타 아니야? 네. 맞지? 그래놓고 얘랑 얘랑 더하면 90이니까 5매? 너 수직? 5. 이해돼 안 돼? 그럼 네. 니네 눈에 직각삼각형 일단 요 새끼 보이지? 네. 그러면 이 새끼 뭐 코사인 세타 이 새끼 사인 세타 인정하냐 안 하냐? 네. 인정하지? 네. 자 그 다음에 잘 봐 또 그럼 이 면적을 구하라는데 너를 밑변 높이 어허 이거 구하랬더니 이 길이 알아야 되겠네? 네. 맞아 안 맞아 이 각은 아니까 맞죠? 그럼 이 길이 찾으려고 들어가자. 이해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저 길이 찾고 나면 그냥 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돼야 안 돼.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르는 삼각형 많이 보이네? 네. 요 새끼도 보이지? 네. 한 방에는 못 찾겠으니까 일단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길이부터 찾아보자고. 네. 이해돼요? 그럼 쟤는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네? 네. 인정해야 안 해요. 잘 봤는데? 자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이 새끼 얼로 가 1로 가네 1로 놓고 쓰자 지금부터 알겠지? 1로 놓고 풀자고 어? 어차피 다 곱하기 역할밖에 안 해 나중에 인정해? 뭐라나 이 새끼 이 새끼 사인 세타라 놓자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뭐야 그러면?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코사인 제곱 세타야? 네. 맞아? 그것도 얼마냐? 1이냐? 네. 또 1이야? 네. 어? 네, 맞아요. 얘 또 1이야? 네,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이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네? 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네. 그럼 얘 몰랐어. 코사인 세타 났을까요? 네. 맞아, 안 맞아? 네. 살려야지. 네. 맞잖아. 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너 살리자고. 알겠어? 네. 됐죠? 그럼 요 새끼는 뭐라 쓰면 돼?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 쓰면 되겠어? 네. 그럼 저 새끼는 사인 세타야? 네. 인정이 안 해? 네. 다 했네 그럼? S 세타는 뭐라 쓰면 돼? 2분의 1에 얼마? 2사인 세타 2분의 1에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로 보면 되지 이제 0으로 가면 어차피 1로 갈 거 아니야 수로 많은 걸로 바꾸자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다 쓰고 해 니네들은 알겠어? 자신 없으면 코사인 세타 놓고 푸세요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보이지 이제? 1 알겠어? 오 잘 못해 저거 다 곱해야 되죠 어디 야 뭐 하냈어? 어? 일단 망하는 거야? 뭐 잘못했냐? 몰살에다 죽이니까 안 되네 여기서 와 이거 봐봐 아 그러네 자 이거 봐봐 자 요 새끼 코사인 세타지 네. 이 새끼 코사인 제곱 세타야? 네. 원래대로 쓰면? 네. 그럼 여기 1 빼기 코사인 무슨 세타 나와? 4제곱 4제곱 세타 나오지? 네. 그럼 루트에 이게 얼마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맞아? 네.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 새끼 사인 세타 맞아 이제? 사인 세타에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맞냐? 네. 이해돼? 네. 그럼 이 새끼도 살려. 이거 코사인 세타지? 네. 맞냐? 네. 그죠? 그럼 저 새끼는 2분의 1에 얼마? 얘랑 얘랑 더하면 되는 거지? 사인 세타에 루트에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얼마? 코사인 얼마? 코사인 세타야? 이거 맞아? 이거 맞지?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코사인 세타 어디로 가? 이제 세타 남아야지? 이거 얼마? 1. 이거 1. 그 다음에 이 새끼 0이야? 1. 0으로 가면 1이네? 1. 그럼 루트 2 더하기 1이야? 네. 이건 1이야? 네. 그래서 2분의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예. 이해돼?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 새끼 내가 뭘로 치는 순간 1로 치는 순간 아까 여기 1 됐었지? 네. 근데 얘가 여기 영향을 줘 안 줘? 네. 영향 중에 내가 1로 못 썼잖아 그때 아까 그래서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얘 살려? 알겠어? 다 살려 그때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네. 아까 여기서 내가 얘만 살리고 갔더니 이거 1로 보고 얘만 살리고 갔더니 여기서 틀리잖아 알겠어? 그렇게 연결 주면 돼. 뒤에 하나 더 있어 그럼 알겠니? 네. 여기서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 새끼야 이 새끼 여기서 못 썼어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써야 된다고 알겠지? 다시 이 새끼 1로 왔어 그지? 수렴하면서 1로 왔잖아 그리고 여기도 뭐가 돼 그랬더니 예. 또 1이라고 맞잖아 이해가 안 돼서 얘를 표현할 수가 없었지? 예. 맞아 안 맞아? 살리라고 걔는 다 알겠어? 네. 어? 자 6번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이면적 구하라는 거야? 네. 여기가 세타다. 그지? 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 세타 4승분의 S 세타 구하래. 보조선 긁법? 있냐? 예. 없는 것 같은데. 자, 간지름 얼마야? 1이네? 자, 요 새끼 45도인 거 봤어? 봤어요. 이거 봤어야지. 그럼 이기력 우리 같은 거 맞아? 맞아요. 그럼 얘만 삼각함수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 이거 뭐야? 코사인 세타야? 네. 이거 1 빼기 코사인 세타야? 네. 너도 그러네. 그치? 네. 그럼 세타 4승분의 1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인정? 네. 이렇게 풀면 되지? 네. 어이구, 그거야. 이거 할 수 있지? 네. 쉽네. 네. 제일 쉽네, 제일 쉬워. 네. 자, 그 다음에 7번. 뭐라고? 누가 시불시불거려? 자, 7번, 7번. 몇 시야? 야, 일찍 끝난 날도 있어야지. 우리 맨날 늦게 끝났는데, 그지? 네. 좋아. 와우. 잘 그렸지? 와우. 누구랑 자꾸 떠들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 여기가 니네들 놀고사 보러 와야 돼. 내일 못 오는 사람 손들어 1시에 1시요? 선생님 내일 5시까지 있을 거니까 어? 3시까지 오는 건 시험으로 봐줄게 내가 알겠지? 어? 3시까지 11시 와도 돼 선생님 내일 11시부터 남아있어 알겠죠? 그리고 다음주 클리닉은 모의고사 시험지 갖고 갈거야 알겠어? 예. 그리고 킬러 21, 29, 30 또는 20 좀 어려운 것들 있지? 네. 그거는 수업시간에 풀어줄거야
알겠죠? 너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컨트롤 해줄게. 모르는 거 알겠냐? 자, 한병의 길이가 1인 정상. 야! 정작 자고 있던 애는 놀래지도 않았어. 안 놀랬지? 조금 놀랬어? 자, 이거 언제나 들썩한 사람 손들어. 영윤이하고 영원이? 이따 쉬는 시간에 오세요. 아이스크림 먹자. 야, 내가 소리 지를 때 진짜 니네 한번 공중전 한번 떠봐 같이 의도하고. 어, 내가 막 피자면 보면 그날 풀로 쏠게. 어? 어때? 야, 피자에 시대 소주 먹어봤어 니네? 먹어봤어? 피자에 소주 먹어본 사람 태원아 먹어봤어? 피자 맥주 먹어봤지? 근데 피자에 소주는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좋아, 괜찮아. 어, 풀로 쏠게. 알겠지? 공중부양 한번 해. 알겠지? 먹고 식구 땡 좋아. 식구 줄게. 겁나 좋았네 새끼들. 야,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흡연자가 더 많아서 미안하다. 아니 어떻게 시내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더 많아. 세복가 진짜? 세면자? 하나 둘 셋. 제호 안 피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비흡연자가 더 많구나. 최준 요즘에 피부가 까매지는 게 뭐야? 입문자. 아니야? 입문자. 축구해서 그래. 축구해서 그래? 네. 너 축구 잘해? 중요해요. 누가 축구 제일 잘해 이 반에서? 너? 영윤이? 자, 친구야 기억해서 써놓게. 아니, 쟤네 제대로 다 떠야 된다. 알겠지? 자, 보자.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 센터네지? 센터 뒤지자. 이거 2분의 파이 빼기 센터. 그리고 센터네? 맞지? 이거 수직인 거 인정? 네. 지름이니까. 이거 수직인 거 인정. 그리고 여기 반지름을 몰아놨어. 알았어. 자, 그런데 이게 딱 여기 중간인 거지? 네. 중점이야. 그럼 요렇게 이어놓으면, 맞지? 이건 원의 현이잖아. 이 원의 현이지? 그럼 얘도 중점 맞아 안 맞아? 맞아. 얘도 중점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원이 두 개 이상 있잖아. 원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중심과 중심을 이어 말아. 이어. 알겠지? 그럼 요렇게 연장되는 거 맞아요? 예. 이거 수직되는 거 알겠고, 이등분 되는 거 알겠어? 네. 맞지? 아까 됐죠? 네. 자, 그래 놓고 이 새끼 알세타 구하래. 얘는 내접하는 도형 맞아 안 맞아? 그럼 반지름이 필요했단 말이야. 얘는 이미 놔줬지 알세타라고. 없었으면 어떻게 한다? 알이라고 놓고 푼다고. 알겠어? 없었으면 알이라고 놓고 푼다고. 되죠?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들 보이잖아. 맞지? 이 새끼 뭐 탄젠트 세타 맞아? 그럼 이 새끼 얼마? 1 빼기 탄젠트 세타. 그럼 이게 반쪽 아니야 이 새끼?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요 새끼 보여? 2분의 1 빼기 뭐 탄젠트 세타에다가 뭐 하면 돼? 사인 세타야? 거기다가 두 배의 알세타 한 거야? 인정해? 그럼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맞지? 그러면 알세타 이게 알이 20알이네? 그죠? 그럼 두 배의 알이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2분의 뭐로 묶어낼 수 있어? 1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네. 맞지? 그럼 넘어가면 1 빼기 사인 세타 맞아? 네. 맞죠? 그럼 이 나눠버리면 여기 4야? 맞냐 이거? 맞지? 뭐 구하래요? 자, 세타로, 세타가 어디로 가? 4분의 파이 인정해? 그럼 뭐 하면 돼? 그러면서 세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가? 이거 뭐 하면 돼?
오피탈 루포르라고 치환하지 말고 알겠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네. 4분의 1 앞으로 빼면 돼? 맞지? 그럼 요 새끼 미분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야? 네. 그 다음에 1 빼기 사인 세타야?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뒤에 거 할 필요 없네? 네. 인정해 안 해? 어차피 0이지? 네. 여기 4분의 8이 집어넣으면? 네. 알겠냐? 네. 계산하세요. 자, 8번까지 하고 좀 쉬자. 네. 자,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읽죠, 얘들아.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정사각형 들어가 있어? 네. 맞죠? 이게 얼마? 3분의 세타 맞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여기 수직? 그죠? 요거는 3분의 2세타? 네. 자 이렇게 있네. 그래 놓고 요 면적 요 면적이 무슨 세타? G세타 요 면적이 무슨 세타? 네. F세타 해놓고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세타에 G세타 세타에 G세타 분의 F세타지 맞죠? 자 형 봐봐 이 새끼의 한변 찾아야지 요 새끼의 내접하는 거 맞아? 그럼 길이 뭐 하자고? 놓고 풀라고 이거 A지 이거 A면 이 새끼 뭐야? A 코탄젠트 3분의 세타 인정? 네. A 코탄젠트 3분의 세타 됐네? A 코탄젠트 3분의 세타 여기까지 알겠어? 네. 잘 봐 그 다음 요 새끼 보여? 보여 안 보여? 네. 여기 세타네 요 새끼 얼마? A 뭐? 코탄젠트 3분의 세타의 코사인 세타이죠? 네 맞지? 그럼 요 새끼는 얼마? A 코탄젠트 3분의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다시 탄젠트 3분의 2 세타 인정?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타이네. 그럼 세타에 G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에 G 세타는 2분의 1에 A 제곱에 코탄젠트 코탄젠트 제곱 3분의 세타? 아?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2 세타야? 맞냐? 분의 F세타 A제곱 보이지 이제? 내가 왜 A를 생각하면서 표현 안 했는지 이해돼요? 네. 면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 A 넣고 A 넣으면 이거 변이 A로 표현돼서 A제곱이 약분될 게 보였어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A가 삼각함수로 필요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A가 삼각함수로 필요하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알겠지 요런 그림이 자 요거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네. 여기 1이지 맞아요 이거 A로 낳지 선생님이 인정해야 하네요 그럼 얘도 A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A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인정해야 하네 뭔지 알겠어 네. 이거 정확히 표현되는지도 잘 모르겠었다만 해봐 1은 A 제곱에 이거는 아 되네 A 제곱에 1 더하기 코탄젠트 3분의 세타의 맞지? 그럼 A 제곱은 하고 나오지 얘들아? 인정해야 하네 네. 굳이 필요하면 이걸 쓰겠다만 안 써도 돼 알겠지? 해설은 써서 풀었어 안 써도 돼 알겠지? 끄세요